첩약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확보는 첩약 먹어서 간 나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수단은 첩약을 먹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약을 먹고 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선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으로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위법 불법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아이사협회 최건희 상근아이사입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과 혈액검사 사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MRO 기업인 UBML과 MOU를 맺는 등 적극적으로 혈액검사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기자회견 당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후 UBML과 계약한 혈액검사 수탁기관이 계약을 파기하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다른 수탁기관들도 사실상 의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약은 오랜 역사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이처럼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 근거가 미흡해 마치 건강에 위험한 것처럼 왜곡된 홍보로 한약이 특히 간과 신장 등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혈액검사와 같은 현대 과학기술로 한약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 훌륭한 치료제인 한약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이 한약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